I was distracted and in traffic. I didn't feel it when the earthquake happened, but it really got me thinking. Were you out drinking? Were you in the living room chilling, watching television? It's been a year now. Think I figured out how to let you go and let communication die out. I know, you know, we know. 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또 한동안 오랜만에 뵙습니다. 여러 가지 또 일로 인해서 이렇게 강의를 업로드 시킨 게 늦어져서 참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사상의 일전의 말씀, 전 강의에서 언급을 했듯이 이 사상에 있는 이제 분자, 여러 가지 클로닝 방법, 분자 생물학이 기본 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좀 시간이 좀 많이 준비를 하는데 오래 걸렸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으는 게 상당히 정리하는 게 꽤 시간이 걸려서 이 사상에 관한 내용은 그냥 한 주간에 걸친 강의 내용이 아니라 상당히 조금 꽤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인데 해서 이것을 좀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할까 최종적으로 그렇게 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용 자체로 보면은 이것은 어쩌면 대학원생들까지도 같이 이제 이것을 공부를 하면 많은 도움이 될 정도의 수준의 내용. 이긴 합니다만 지금 언급했듯이 이것이 툴이라고 하는 이 다음에 그 다음 부분에서 계속 나오게 되는 여러 가지 분자 생물학적인 무슨 뭐 DNA 복제라든가 전사 그 다음에 좀 뭐 여러 가지 특히 뭐 심지어는 무슨 뭐 요즘 최근에 뜨고 있는 유전체 분석이라든가 그런 것들조차도 그냥 있는 내용을 조금 잘 교과서 중심으로 해서 제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이해가 탑재가 되는 그런 부분이긴 하나 이 부분에 이 사장에 관한 내용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 수준만 이렇게 대충 섭렵하면 어느 정도 최소한 이게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겠느냐 그거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에 관한 내용을 어디 가서 다른 무슨 뭐 여러 가지 책을 본다거나 뭐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큼만 잘 정리를 하는 것이 다른 챕터에 있는 내용과는 달리 매우 힘듭니다. 역시 저 역시 여기 있는 이 일종의 저 분자 생물 학자로서 이 사상에 관한 내용을 사실은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어깨 너머로 여기저기서 이렇게 막 습득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뭐 이렇게 많고 어려운 것들보다 다 내가 지금 알아야 되는 건가? 세세한 디테일에 관한 것을 막 신경 쓰면서 이렇게 막 알려고 하다 보면은 이 내용은 그냥 무슨 뭐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육법전서 달달달달달 외우듯이 하는 그 이상 이하도 아닌 아주 쓸데없는 짓이 되어버립니다. 제발 그러지 마시고 어떤 세세한 내용이 있게 되면은 그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계속 까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어디 있었는지만 대충 기억을 해두시고 이것에 대한 원리 자체를 왜 사실 분자 생물학이나 또 다른 뭐 생화학이라든가 이 분야에 관한 뭐 심지어는 최근에는 유전체학 같은 것들은 뭐 코딩 같은 것을 많이 할 줄 알아야 되고 해서 그 점은 조금 논외로 치더라도 이 분야에 관한은 뭐 천재가 이 분야에 무슨 뭐 발전을 이렇게 선도해 왔다든가 하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기본적인 화학과
물리 조금, 대부분 화학과 그런 원리에 충실해서 그냥 대충 일반 사람들이, 일반적인 수준의 지능을 가진 사람들이 그냥 조금만 더 고민을 골똘히 하다가 어쩌다가 보니까 그렇게 이제 새로운 발견들을 하게 된 것이 집대성이 된 것이 바로 이제 분자 생물학의 이런 특히 클로닝에 관한 분자 생물학 기법들에 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지식의 축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너무 서서히 길게 나갈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제 과 대표분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이제 시험에 관해서 원래는 제가 원래 처음에 학기 초에 일정으로는 다음 주 수요일 날 원래 치르기로 이것을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제 불찰로 인해서 이렇게 진도가 좀 많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다음 주 그냥 단순히 시험을 보게 되면 조금 약간 허무해서 원래는 한 2주 정도 늦추고자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때 당 무슨 뭐 실습을 가신다는 얘기를 해서 그래서 시험은 일단 저 다음 주 수요일 린 21일 날이 되겠죠? 21일 날 무슨 소리야? 잠시 원래 그것이 이제 원래 계획됐던 시험 일정이고 요날 중간고사가 되겠죠? 10시 우리 원래 이제 시험 시간 아니 이제 강의 시간대로 오전 10시부터 이제 줌을 통해 가지고서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게 되겠는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요 시험은 오픈북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제가 공지사항에 보니까 공지사항에 시험 파일을 그러니까 첨부 파일을 붙일 수가 있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줌 세션에서 한 15분 전에 미리 거기다가 이제 PDF 파일을 제가 올릴 것이고 어떻게 줌을 접속하는지 그다음에 또어그 시험을 보는 방식은 일단 카메라를 전부 다 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컴퓨터가 됐든 아니면 뭐 핸드폰으로 됐든 핸드폰으로 이제 줌 카메라를 키실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이제 이 사이드 쪽으로 이렇게 이걸 비추게 해서 컴퓨터 화면이 비춰 줄수 있게 하는 것이 하면 좋겠고 뭐 그렇게까지야. 그래서 오픈북인 만큼 이걸 왜 지워줬지? 그 어떠한 이제 참고 자료, 강의 노트라든가 책이라든가 심지어 인터넷 검색도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러한 방식 아래에서 시험을 이제 객관식 문제 및 주관식 문제 몇 개를 이제 준비를 해봐야죠. 제가 준비를 해야겠죠. 그렇게 치를 예정이고, 그래서 좀더 자세한 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속을 할 것이며, 이제 암호 패스워드 같은 것들은 이제 공지사항에 다시 자세하게 다음 주 중으로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 것이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얘야 그러기 위해서 줌을 한번더 이제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때 원래 우리의 시험 예정인 이때도 역시 그러면 저 시간은 10시, 오전 10시로 하는 것이 좋겠죠. 이때 또한번줌 세션을 이것은 일단 일종의 레시테이션이라고 해서 요줌 세션을 통해서는 이그 시험을 앞두고 어떤 이제 각자 개인적으로 이제 얼굴을 서로 맞대고 이제 뭐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그러면 제가 거기에서 가능한 답변을 해드리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토론, 굳이 꼭 시험에 관한 것이 아니더라도, 여태까지 그냥 이제 이 일방통행식으로 제가 전달만 해오던 요 강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이제 뭐 질문 및 의견, 토의를 할수 있는 하나의 세션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때 한번 그것을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원래 계획은 여러분 이 시험을 2주를 우리가 연기를 했을 경우는 한번더 해서 이렇게 다져볼까 하는데 중간고사 이후에 나중에 11월 달에 들어가서 11월, 12월 걸쳐서 뭐한 두어 번 정도 더 가져볼까 하죠. 뭐 그럼 기말고사 때는.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 모두가 다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바쁘시면 또 다른 보다 더 중요한 이거보다 많겠죠.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들이 하면은 굳이 요 세션에 이렇게 접속하셔서 참석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래서 이곳에 관한 어떻게 요이 레스테이션 줌 다음 주 수요일 날요 21일 날 10시에 이렇게 열려고 하는 줌 세션은 요 정보는 제가 화요일까지, 늦어도 화요일까지는 제가 공지사항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나 요걸 해보고 훨씬 더좀 하나 줌 세션이 한번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그러면 다음 주에 요 시험 이전에 한번더그 정도로 이제 뭐 화요일쯤이나 뭐 해서 가져볼 수도 있는 일이고 아니면 시간대가 요 레지스테이션 줌 시간대가 혹시 이 10시 말고 좀더 저녁 시간 다른 그런 대로 할수 없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으면 저한테 과대표를 통해서라든가 해서 알려주시면 요것은 그런 식으로 조정을 날짜를 조정해 본다든가 시간을 조정해 본다든가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일단은 현재로선 요 다음 주 수요일 며칠 안 남았네. 그때 줌 세션 한번 가지거나 아니면 요것을 조금 더 연기를 해서 그 후에 가지거나 그것을 한번 저한테 의견을 주시면 통해서 대표를 통해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왜두 개가 나오지? 가라. 그만. 어허. 오케이. 자, 그래서 쓸데없이 괜히 또 자, 첫 장의 인트로에 대해서 뭐 좋은 말이죠. 유전 과정 일단 작용 기전 유전자가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어떤 현상 생물학적인 현상 뭐 모든 현상에 관해선 여기에 누가 사실 이것을 유전자가 근거를 어떤 유전자가 어떤 이런 생물학적인 현상을 초래한다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유전학 쪽에서 보면 이 표현형, 피노타입, 그런 특별한 피노타입 이것이 형질이 될 수도 있고 피노타입이나 어떤 형질 이런 데에는 밑에 어떤 유전자가 있다. 그 다음에 그런 현상에 대한 이 자세한 메커니즘이 이것을 이해를 한 것이 이제 이 분야에 대한 이제 지식을 습득하는 데그 근간이 기본적인 하나의 방식이 될 텐데 그럼 그렇다면 이제 예를 들어서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던 예를 들어서 겸상, 적혈구, 혈구, 빈혈증, 시클센 아니메 말이에요. 이거 밖에서 뵙는 사람을 사람이 이런
증상을 겪고 있는 사람을 처음에 관찰을 했을 때 그냥 비실비실 빈혈이란 말이죠. 그죠? 그런데 좀 더 연구를 이렇게 뭐가 잘못된 거야 라고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적혈구가 이렇게 난 모양으로 되어 있네?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됐을까? 라고 그럼 여기서 이걸 분리를 해서 뭐가 잘못된 거지? 결국 최종적으로 여기서 잘못된 것은 이제 HB, 헤모글로빈 구조가 이상하게 돼 있대. 그냥 동글동글이 헤모글로빈 구조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처럼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무슨 뭐 섬유수처럼 이렇게 해서 뭉쳐있는 그런 헤모글로빈이 발견이 된다. 혈액에서. 이게 과연 그 원인일까? 하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것을 분석을 이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실험적인 방법으로. 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이것을 이렇게 만든 그 원인이 누굴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드디어 이제 유전자가 헤모글로빈 유전자에 보니까 이렇게 여기 이 부분에 여섯 번째 아미노산에 글루타믹 애시드가 발린으로 치환이 된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네. 과연 이것 때문일까? 라는 것을 하기 위해선 이 유전자를 어떻게 추출, 분리를 해가지고서 이 유전자를 여러 가지 다양한 실험을 해봐야 될 거예요. 가장 간단한, 가장 이제 급한 마음에 가장 이런 방식에서 이제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이 유전자를 이 친구한테 집어넣어봐야지.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역시 또 겸상적혈구 빈혈증을 겪는지 뭐 하는 이 식으로 뭐 자세한 내막에 이것보다 이렇게 우습게 이것처럼 이제 허탈하게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무슨 내용인지 대충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다양한 이 디테일, 이 분석 기법이 그것들이 전부 다 필요할까? 이게 쉽게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일까? 라는 그러한 내용을 지금 그러면 어떠한 기법들을 우리가 기술을 발휘를 해야 될까?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방면에서 이제 말하자면 소위 말해서 이러한 접근 방식에 있어서 forward genetics라고 하는 그런 스크린은 원래 지금 얼핏 얘기한 것처럼 현상을 먼저 발견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피노타입, 어떤 형질 그것을 초래하는 그 원인인 그런 어떠한 이 유전자를 그 다음에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내는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러한 접근 방법을 우리는 forward genetic 접근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반대로 이 reverse genetic 접근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어느 유전자 하나를 딱 찍어가지고 난 네가 왠지 마음에 들어 유전자를 알고 있다고 해서 이 유전자의 기능을 안다는 얘기는 아닌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인간 지놈 프로젝트를 완성을 이미 얼마 2000년에 끝낸 거니까 그건 20년 전에 완성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그래서 인간의 유전체 안에는 몇 개의 유전자가 존재한다는 것도 지금 대충 파악이 다 된 거지만 막 약 2만 2천 개, 2만 3천 개 정도 지금 각각의 그 유전자들이 기능이 무엇인지는 모른다는 얘기죠.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이제 유전체학이 완성이 되면은 일단 유전체라는 것은 이제 유전체 분석이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그 유전체학에서 그 다음 단계는 바로 기능 유전체라고 해서 처음에는 지놈 시퀀싱이라고 이것을 한 다음에 완전히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단계는 바로 이 functional genomics라고 해서 기능 유전체학이라고 이제 한국말로는 하는 걸로 같은데 이것을 위해서 달려 나가는 거죠. 비슷한 방식으로 그럼 여기서도 유전자가 있어 이 기능들을 어떻게 할까? 그럼 이것들을 망가뜨려 봐야죠. 그래서 이 각 알고 있는 유전자에다가 괜히 쓸데없이 이제 막 건드려 보는 거죠. 여기를 한번 바꿔볼까? 돌연변이 일부러 일으킨다든가 하면
그 결과로 이 유전자를 이렇게 망가뜨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하는 그런 이그 결과적으로 나오는 피노타입을 본다든가 하는 그것은 이제 리버스 제네틱 어프로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둘다 뭐가 됐든지 간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데 무엇이 됐든지 간에 결국은 이것을 다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분자 생물학적인 그런 기법들을 이제 터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구체적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무슨 소리냐?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어떤 타겟 어떤 물질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무슨 헤모글로빈 단백질을 어떻게 분리하고 추출할 것이며라는 등등. 그다음에 헤모글로빈 단백질은 어떤 유전자에서 만들어내더라? 그걸 결국 운 좋게 대박 쳐서 파악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그 유전자를 분리를 해야 될거 아니야. 그다음에 그 유전자의 염기서열이 겸상적혈구 빈혈증 환자에서는 도대체 이 소위 말하는 일반인들과 정상이라고 굳이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야생형 염기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지라는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다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통 그걸 직접 사람에다 직접 이제 집어넣고 해볼 수가 없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대신 뭐 그것을 이제 쉽게 저 그나마로 모르모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한 모델 생물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것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실험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델 생물들이 있는데 뭐 살짝 훑어가는 겁니다. 이거 굳이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기에는 한이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지나가기에도 또 조금 지금 이 앞에 나온 유전학 교과서에 나오는 또는 일반 생물학 쪽에 잠시 여기저기서 살짝 소개되는 그러한 모델 생물들의 예는 대충 이 정도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다양한 모델 생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몇 개만 고른다면 이것은 바이러스 세균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 중에 일종인데 DNA 바이러스 램다 박테리오페이지 램다라고 하는 이 역시 몇 번씩 이제 앞으로 소개가 되겠지만 이 장에서 이들을 가지고서 엄청나게 많은 여러 가지 뭐 백철을 만든다든가 뭐 하는 또는 어떤 특이적인 여러 가지 우리가 현재 막 유용하게 특히 분자 생물학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툴들이 전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 친구들을 가지고 연구를 하다가 얻게 된 부산물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유전자 리콤비네이션이라든가 그다음에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그 유명한 램다 리프레서에 의한 이렇게 유전자 유도 발현 또는 억제 발현 뭐 그런 것들에 관해서 전부 이것들을 공부하다가 이제 알게 된 것이고 이 그림이 나온 것은 또 최근에 지금 오늘 우리가 처음 보게 될 것은 이제 제한 요소를 제한 요소라는 것은 일종의 DNA를 이렇게 이무대로 싹둑싹 잘라 버릴 수 있는 분자 가위 비슷하게 이제 활용을 할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요즘에 와서는 꽤 됐죠, 이것은. 그런 리스트릭션 엔자임 전혀 없이도 이 클로닝 같은 것을 할수 있게 하는 이제 리콤비네이션에 의해서 이것을 이제 리콤비네이즈, LRBP 리콤비네이즈라고 해서 인비트로전이라는 회사에서 아주 대박을 쳐서 이것을 제한 요소 대신에 팔아서 많은 사람들이 실험실에서 이제 하나의 제한 요소를 이용한 DNA 클로닝에 관한 이제 이 얼터너티브로서 훨씬 더 좋은 얼터너티브로서 사용을 저 역시도 많이 사용을 해 왔었고 미국에 있을 때 그런 요 시스템인데 이거 람다 박테리오 페이지가 가지고 있던 기술 그것을 우리가 훔쳐와 가지고서 활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스탠포드에 있는 과학자들이 그것을 처음에 활용을 해서 특허도 내고 돈도 벌고 회사하고 같이 조인트를 해서 이렇게 된 것이고 그다음에 좀 전에 언급했던 이 람다 리프레서라고 하는 이것을 연구를 하다가 결국 어떤 식으로 이제
이제 억제자, 전사 억제자들이 어떤 식으로 전사 조절을 하는지에 대해서 훨씬 더 심층적으로 이해를 할수 있게 됐었고, 뭐 대장균 이콜라이에 관해서는 우리가 뭐 너무 저 얼마나 많이 이들을 활용을 해서 그냥 뭐 사고를 우겨내고 빼먹고 나서도 훨씬 더그 계속해서 우려먹는 식의 이들이 없었으면 정말 어쩔 뻔했을까 해서 그들을 활용한 여러 가지 특히 분자 생물학에 있어서 이들이 없었으면 아무런 발전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이제 하나의 진핵 생물로서 특히 이제 효모 중에서도 이 빵곰팡이라고 하는 누룩곰팡이 이것을 누룩곰팡이라고 하나 효모를 이 이름 자체를 어쨌든 베이커스 이것을 이제 베이커스 이스트라고 이제 빵곰팡이 맞네 빵효모 그래서 마치 이 세균처럼 분열을 하고 아주 쉽게 핸들할 수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진핵 생물로서의 여러 가지 그 성격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델 생물이기 때문에 특히 요 원액세포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은 이런 세포 주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구할 땐 처음에 이걸 가지고서 한 것입니다. 비슷한 이제 스키조세크로마이세스 팜비라고 세라비스에는 무슨 세라비스예요? 이거 잘못됐네. 요이 효모라고 그냥 이 베이커스 이스트를 세크로마이세스 세라비스에이라고 하고 분열 효모는 스키소마이세스 세르비스에가 아닌 팜비라고 얘기를 하죠. 팜비.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에스팜비라고 하는 이 친구는 마치 식물이 분열하듯 또는 세균이 분열하듯이 중간에 반을 또 이제 잘라가지고 여기 지금 분열하는 요 모습이 보이죠? 여기 이렇게. 그래서 세포 분열을 할때 여러 가지 다양한 이 공부를 하는 좋은 모델이 또될 수도 있고 하는 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Cineraptoris elegans라고 하는 보통 줄여서 C. elegans라고 하는데 한국말로는 훨씬 더 이쁜 이름을 가지고 있죠. 특히 저 발생학에서 C. elegans를 뭐 모델 생물로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요 전체 성체가 됐을 때요 벌레가 1,000개 정도의 세포로밖에 이루어지지 않는데 각각의 세포가 이제 성체 벌레가 됐을 때 지금 가지고 있는 1,090개의 세포가 전부 처음부터 처음에 이제 수정란부터 시작해서 세포 분열을 하나하나씩 이루어지면서 추적이 좀뭐 마치 감염원 추적을 아주 정확하게 잡듯이 우리나라에서 할수 있듯이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아주 유용한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처음에 시작을 해서 하나하나 분열을 해서 각각의 세포가 어떠한 방식으로 어느 위치에서 어떤 특이적인 조직으로 분화가 되는지가 이제 추적이 되는 아주 유용한 시스템이죠. 뿐만이 아니라 그거야 발생학자들이 이제 신경을 쓰는 문제고 분자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여기서 이 C. elegans를 이제 공부를 하면서 처음으로 이 RNA interference라고 하는 유전자 일종의 유전자 발현 조절 기작이죠. 이것이 이것을 처음으로 이 예쁜 꼬마 삼충을 공부하면서 알아내게 된 것입니다. RNA interference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하게 나중에 이 장에서도 살짝 언급은 물론 또할 것이며 좀더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이고요. 근데 그림으로 대충 이것을 표현을 하자면 이 RNA를 이제 이중사슬로 보통 이 RNA는 단일가닥으로 이제 존재하는데 그러한 어떤 특정한 표적 RNA를 이런 식으로 능동적으로 이중사슬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중사슬이 로 만들어진 요 RNA 절편들은 전부 이 발현을 억제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분해를 시켜 버린다든가 하는 식으로 특별하게 이 발현 조절을 하는 것인데 나중에도 언급하겠지만 이것이 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냐. 처음에 이것이 진화된 이유는 바이러스들이, 침투한 바이러스들을 어떻게 해서든 때려잡겠다는 일념으로 하나의 방어 기작으로 처음에 진화된
메커니즘이라고 그러니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일장에서도 처음에 우리가 인트로에서도 뭐 많이 봤듯이 드로소필라 멜라노게스트는 특히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이것을 위시해서 처음에 이 연구를 하다가 아, 유전자가 염색체에 있다는 것을 이제 밝혀주게 된 하나의 모델 생물일 뿐만이 아니라 염색체 지도 작성이라든가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하는데 유용하게 사용이 되어 왔었고 지금 현재도 아직도 이 초파리를 모델 생물로서 이제 연구를 하는 많은 연구실들이 사실은 존재를 합니다. 좀더 최근에 하나의 모델 생물로서 이제 여기에 모델 생물의 일종으로서 진입을 하게 된그 제브라 피쉬라고 하는 학명이 다니오 레디오라고 하는 제브라 피쉬는 근데 특히 척추동물 모델로서 물론 척추동물의 이제 모델 생물로서는 이그 우리의 이 친구가 있긴 하나 이 친구보다 훨씬 많은 양의 훨씬 짧은 상태로 짧은 기간 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할수 있는 개체 확보가 가능하니까 훨씬 더 이득일 뿐만이 아니라 요거 투명한 배가 엠브리오가 이제 투명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상태로 요이 배의 발달을 관찰할 수 있는 또 아주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분야에 연구에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는 매우 인기가 있는 모델 생물입니다. 특히 또이 제브라피쉬를 가지고서 이제 사람 피부색 유전자 이 사람 피부색은 누가 결정하는지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단서를 제공하게 된 그런 연구 성과도 여기서 이제 얻게 되었었습니다. 피부 색깔은 물론 여러 가지 다른 다양한 유전자들이 결정하게 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멀티진에 의한 하나의 형질이긴 하나 그 중에 하나인 저 멜라노솜이라고 하는 멜라노사이트에서 색깔을 결정하는 이제 멜라닌을 합성을 해내는 그런 세포에서 그 멜라닌을 운반하는 저런 작은 색이라고 하나 멜라노솜이라고 하는 요 안에 있는 또 칼슘 흡수를 컨트롤하는 단백질 유전자에 이제 돌연변이가 생기면 피부 색깔에 또 이런 변화가 있다는 그런 얘기고 제노포스 레이비스라고 하는 이것은 요즘에도 이 제노포스 레이비스를 모델 생물로서 사용하는 연구실이 있을까 조금 의아하긴 하나 옛날에는 많이 이것을 연구하는 실험실도 덜어 있긴 했는데 제가 대학원 있을 때도 제가 존경해 마지 않는 제 지도 교수는 아니었으나 존경해 마지 않는 노 교수님은 있는 동안에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제가 있는 동안에 그분은 바로 요걸 가지고서 모델 생물로서 발생학을 이제 연구하시는데 요걸 이용을 하셨는데 처음에 이것을 모델 생물로서 이제 많이 활용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요 세포 크기가 매우 크기 때문에 심지어 육안으로서도 이제 관찰이 심지어 가능할 정도로 현미경 없이도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기계들이 현미경도 그다지 뭐 좋지 않고 다른 여러 가지 기법들이 발달하지 않았던 옛날에는 매우 좋은 모델 생물이었으나 그다지 요즘은 글쎄 뭐 그다음에 누가 뭐래도 특히 이제 동물 실험을 하는 것에는 쥐의 엄청난 희생이 없이는 다양한 여러 가지 우리의 의학적인 연구라든가 하는 것들이 불가능했었을 것이고 특히 이 쥐의 경우에는 유전체 분석 결과 이 사람 유전체하고 거의 85% 훨씬 더 일치를 많이 하는 예를 들어서 98%가 일치하는 침팬지 같은 그런 모델 생물을 연구할 수도 있겠으나 어디 쥐의 그 여러 가지 그 쥐가 제공하는 다양한 그 장점과 비교할 수가 없는 그래서 이제 생기를 많이 이제 모델 생물에서 특히 동물에서는 연구를 하는 것이고 식물에서는 이제 이 애기장대라고 하는 아라비스 스탈리에나라고 하는 이 식물은
사실은 아무 쓰잘데 없는 잡초이긴 하나, 물론 여기서부터 여러 가지 우리가 유용하게 이제 이 사용을 먹고 있는 채소들이 전부 다 여기서부터 이제 인위적인 선발 과정을 통해서 다 분화가 된, 그래서 새로운 종으로 분화가 된 것이지만, 식물에서 처음으로 유전자 분석을 이제 끝마친 모델 생물이고, 이것을 끝마친 다음에 훨씬 더 실질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작물들, 뭐 옥수수라든가 벼라든가 뭐 다양한 그런 작물들의 연구를 할때 처음 발걸음이 되어 왔었고, 저 역시 사실은 아직도 이 액상태를 좀 이제 기본으로 해서 여러 식물에서 분자 생물학적인 여러 가지 연구를 사실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식물 쪽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관심을 끌수 있는 이 분자 생물학적인 연구 분야가 특히 빛에 관해서, 그다음에 꽃과 빛이 이제 식물이 동물에 비교해서 비교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분야인데,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요 이제 이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던 그런 이제 모델 생물입니다. 여기서 특별한 저 적색광을 비췄을 때 어떻게 식물이 반응하는지를 실험적으로 이제 보여주게 된, 그 후에 추후에 이제 그것을 이제 가능하게 하는 여러 유전자들이 전부 파이토크롬이라고 하는 요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생기면은 어떻게 되는지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실험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제대로 완성하는 모든 이제 도구가 다 갖춰줘야만 이것을 이제 이룰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뭐 전부, 그러니까 이것들을 가능하게 해줬던 이 백그라운드가 사실 1, 2, 3장에서 일단 일종의 고전적인 실험이라든가 하는, 그러니까 처음에 전부 이 분자 생물학을 이 발전을 이렇게 이끌어왔던 분들이 전부 물리학과 화학에, 특히 이제 화학에 조예가 매우 깊었던 분들이 그것을 선도했었던 이유가 그것이 다 우연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요즘은 이제 그러한 하나하나를 이제 조금 더 이제 세밀한 방법으로 이제 화학적인 물리학적인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이제 연구를 진행하던 그런 시대에서 통틀어서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잡아서 저인만 그물로 완전히 싹 쓸어버리는 싹쓸이식으로 분석을 하는 이러한 기법을 우리는 통틀어서 이제 오믹스의 시대라고 하는데, 그래서 유전체 하면 지노믹스, 오믹스, 오믹이 붙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통틀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지노믹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지노믹스라고 하는 유전체 학을 탄생시키게 한 다음에, 유전자가 이제 우리가 유전자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뭡니까? 이 친구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단백질체 학, 이것이 두 번째. 프로티오믹스까지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단백질들이 이제 그들의 기능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뭐냐, 물질들, 대사 물질들을 이제 이런 메타볼로믹스까지도 심지어 뭐, 그다음에 그 중간에 요 유전자들 중에서 특별히 유전자 발현에 의해서, 유전자 발현의 결과로서 어떠한 유전들이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 발현이 된 거나 억제가 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 것을 이제 특별히 따로 이제 그래서 트랜스크립토믹스라고 이제 또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트랜스크립션, 이제 전사체학이라고 한국말로 얘기를 할수 있는. 그 중간에 여기 에피제네틱스라고 하는 이 친구는 여기 왜 나오는 거예요? 각각의 이런 현상들이 지금 각각의 현상들이 기존에 원래 이제 고전적인 전통적인 우리의 지식, 유전학계 지식으로서는 DNA 염기 서열의 변화가 없이는 이런 것들이 전부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절대적인 하나의 불변의 진리로서 우리가 가져왔던 하나의 원리인데,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에피제네틱스인 것이죠.
염기서열의 변화가 없이도, DNA 염기서열 변화 없이 이런 것들이 변하는 현상. 그죠? 그래서, 이거 뭐야 도대체? 그러면 이것을 조사를 해봤더니, 조사하면 다 나와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나중에 봤더니, 유전자 측면에서, DNA 염기서열 변화가 없어. 전혀 차이가 없는데 이게 생겨.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건 뭐 때문에 그런 것일까? 염기서열 변화 없이 발현의 차이를, 이 DNA의 응축도를 조절함으로써, 여기다 메틸기를 붙인다든가, 또는 뭐, 아세틸기를 붙인다든가, 또는 띈다든가, 많은 식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해서, 그 차이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이 유전자 발현이 차이가 나는지를, 이게 전부 다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이제 중심적으로,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에피제네틱스. 한국말로는 후성 유전학. 이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런 대사체학에서는, 메타볼로믹스 자체는 요즘에 이제 심지어 이런 식으로 세분화돼서 당분만, 이 당, 탄수화물만 따로, 또는 리피드만 따로. 플록소믹스는 뭘까? 찾아봤는데 또 까먹었어요. 이거 검색을. 플록소믹스는 뭐야? 하고서 찾아봤는데 검색을 했더니, 그런 거를 플록소믹스라고 얘기를 했구나. 근데 아마 괜히 거짓말하지 말고 또 찾아보고 나중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는 게 낫겠네요.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고. 자, 다시 현실로 들어와서 발에 땅을 붙이고 처음의 시작은 어떻게 했었나라는 것을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해준 첫 번째 발걸음이 바로 이 restriction endonuclease 또는 restriction enzyme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한국말로 그 제한 효소라고 하는 그 제한 효소에 관한 이 분자 모델. 요즘은 모든 것을 이런 식으로 단백질 모델 또는 분자 모델 같은 것을 이제 막 연구를 해서 그것 왜 자꾸 모델 구조에 그렇게 집착을 하는가? 결국 모든 기능은 구조에서 나온다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 사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야? 모델이 이상하게 돼 있네. 여기서 우리가 그냥 대충 얼렁뚱땅 넘어가긴 했으나 분자 생물학에서 사실 요거를 일반 생물학의 일종의 복습이라고 하면 되는데 여기서 리본처럼 되어 있는 요 부분 이렇게 동글동글 리본들 파마한 리본들 같은 이런 것들이 단백질 구조에서 알파 나선 구조 알파 힐릭스 구조가 되는 것이고 화살표를 가진 요 모델에서 화살표를 가지고 이렇게 이 포인트를 하고 있는 이런 구조들은 전부 베타 병풍 구조, 베라 플레리 시트라고 해서 베라 시트는 베라 플레리 시트, 한국말로 베라 병풍 구조. 그러니까 단백질의 이 3차 구조는 결국은 2차 구조인 이런 알파 나선 구조 또는 베라 플레리 시트이 어떠한 방식으로 서로 자기들끼리 조합을 해서 이렇게 뭉쳐 있는지라는 그 결과로 단백질의 3차 구조가 형성이 돼서 어떤 특정한 기능을 제공해 줄수 있는 단백질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거 같은 얘기는 지금 이렇게 노란색, 짙은 노란, 야, 노란색과 주황색으로 지금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요두 측이 지금 단백질이라는 얘기겠죠. 파란색으로 지금 여기 보여주고 있는 이 구조가 누가 봐도 이건 뭐 같아요? DNA 같죠? DNA를 좀 양쪽에서, 양 사이드에서, 양 허리에서, 오른쪽, 왼쪽 허리에서 이두 단백질이 접근을 해서 지금 막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짓을 하려고 할까? 이 친구의 이름이 지금 이 제한 요소의 이름이 EcoR1이라고 하는 특별한 제한 요소입니다. 제한 요소가 단백질을 공격을 해서 잘라버리고, 제한 요소는 제한 요소 단백질? 제한 요소가 DNA를 공격해서 잘라버리려고 할 때는 제한 요소의 기능이 바로 그거거든요. DNA를 특정한 염기서열을 이제 확인을 해서 그 염기서열 부위를 찰칵찰칵 잘라버리는 가위처럼. 그래서 분자 가위라고 해서 얼핏 이 얘기를 비유를 한 것인데 그 중에 하나인 이름이 EcoR1이라고 하는 요 제한 요소인데 쌍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는 좀더 이제 이장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같은 요 에코 R1이라고 하는 요 제한 효소가
어떠한 특정한 염기서열을 인식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잘라내는지를 하는 요 가위 모습이 이렇게 일부러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GAATTC라고 하는 염기서열이 있으면 여기서 이쪽이 이제 여기가 5말단이고 5프라임 이쪽이 3말단인데 요 DNA에서 그때 이런 식으로 요거를 이렇게 잘라버리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가 틈새가 이런 식으로 이쪽에 단일가닥 AATT가 싱글 스트랜드 단일가닥 이쪽에도 TTA가 싱글 스트랜드로 이렇게 버려지게 되는 이런 형태로 에코화로는 어떤 특정 염기서열을 GAATTC라고 하는 염기서열만 있으면 무조건 가서 잘라버리게 되는 그런 효소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한 요소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유전자 재조합 실험을 이제 가능하게 하는 이런 효소인데 유전자 재조합 recombinant DNA techniques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바로 이 몰레큘러 클로닝을 가능하게 해주는 첫 번째 이런 하나의 행위입니다. 역시 처음에 최초의 그런 의미가 있는 유전자 재조합 실험을 한 것이 사실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인슐린 유전자를 가지고 이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세균에 있는 플라스미드 뭔지 아시죠? 세균에 가지고 있는 플라스미드가 무엇이냐? 다시 복습을 할까요? 좀 춥나? 뭐 창문을 좀 닫고 1970년대 중반쯤에 제일 처음에 이 제한 요소를 발견해서 처음으로 재조합 유전자 실험을 성공했던 그 일련의 그 그룹의 과학자들이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에서 처음으로 시도를 해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플라즈미드라고 하는 것은 혹시나 해서 세균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뭐 모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가 사과를 하고요. 세균의 크로모솜, 세균의 직접 염색체가 이렇게 있다면 세균에는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작은 또 동그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원래 이 염색체에 비해서는 사이즈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으나 세균의 유전 이제 염색체나 이 플라스미드나 둘다 원형 DNA는 마찬가지고 원핵세포의 DNA는 전부 원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요 플라즈미드는 하나의 특이점은 독립적으로 이것이 복제가 요 플라즈미드 각각의 플라즈미드가 이 DNA 복제 레플리케이션 할때요 염색체한테 물어보고 나 이제 복제해도 될까요? 너랑 같이 싱크로 하지 않고 지 멋대로 자기들끼리 이 세균의 염색체는 분열을 이제 복제를 할때이 세균의 세포 하나의 세균의 일생에 단한 번만 복제해버리고 끝이잖아요. 복제하고는 분열을 해서 두 개의 세균으로 나눠줘야 되나. 그러나 이 플라스미드의 경우에는 그러지 않고도 이 세균의 일생 기껏해 세균의 일생이라고 하면은 이것이 대장균일 경우에는 그냥 한 3, 40분이면 사실 한 일생이 수명이 끝나긴 하지만 그동안에 몇 번이고 마음대로 자기가 이제 복제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카피 넘버가 요 염색체는 딱한 세포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카피 넘버를 가질 수가 있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서 요 플라즈미드를 이러한 어떤 특별한 DNA를 클로닝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데 아주 유용하게 쓰는 그러니까 이 분자 생물학의 하나의 벡터라고 하는 유전자를 담아둘 수 있는 하나의 도구, 그릇이 용기가 벡터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 유전자를 여기다가 잘라가지고 이 제한 요소로 잘라서 플라즈미드도 DNA니까
이것도 같은 제한 요소로 자르면 여기 두 개를 이렇게 짜집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잘라서 잘라서 같이 컨트롤 C, 컨트롤 V를 제 맥은 컨트롤이 아니라 커맨드인데 쓸데없는 썰렁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람의 유전자와 세균의 유전자가 이렇게 같이 서로 조인트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리컴비넌트 재조합, 이제 플라스미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재조합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렇게 요 제한 요소라고 하는 이 리스트릭션 엔자임을 가지고 자를 수가 있어야 되고 내 입맛에 맞게 어떤 특정 부위를 자를 수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특정 부위를 자를 수가 있는 거를 풀처럼 같이 다시 붙여야죠. 이렇게 그 풀처럼 다시 붙일 수 있는 걸 가능하게 해주는 효소를 DNA 라이게이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조합 유전자 이런 기법에 있어서는 이두 가지 효소, 제한 효소, restriction enzyme과 DNA 라이게이즈가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두 개의 효소라는 얘기죠. 이둘 다가 어디서 누가 이것을 세균에서 훔쳐온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클로닝이라는 얘기는 무엇이냐? 분자 클로닝이라는 얘기. 분자 클로닝이라는 것은 올게니즘의 클로닝과 대비가 되는 무슨 논리 같은 것을 클로닝하는 생물을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사람 유전체 예를 들어 사람의 이제 인슐린 유전자를 이런 식으로 여기 붙여서 그럼 이걸 어디다 담아둬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세균에 들어가. 넌 어디서 왔느냐? 세균에서 온거 아니에요? 그럼 세균으로 다시 들어가라. 그럼 이 안에 들어가면 아까 얘기했듯이 세균 안에서 이 플라스미드는 무수히라고 얘기하면 좀 어폐가 있으나 엄청나게 많은 양으로 복제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더더군다나 세균 하나하나가 세포 분열을 얼마나 빨리 많이 합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서 증폭이 되는 것이죠. 똑같은 마치 복제 찍어냈듯이 기계에서 공장에서 똑같은 것을 복제해서 찍어내듯이 카피를 무슨 뭐 100장, 1000장을 해내듯이 그러한 개념이 바로 클로닝이라는 얘기죠. 계속해서 똑같은 동일한 것을 복사해내는 것. 그래서 얼핏 얘기를 하고도 자꾸 말아요. 인슐린을 가지고 처음에 의미가 있는 그런 클로닝 실험을 이제 성공을 한 거예요. 그때만 해도 그때 당시에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게 미국에서 이루어진 얘기인데 75년 1975년인가 그래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만 해도 분위기가 특히 미국은 기독교의 이제 영향을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받았던 사회고 지금도 그놈의 지금도 그 기독교적인 그런 이제 분위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또 사회적인 충돌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이 과학자들 상당히 이제 엄청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거 우리가 이런 것을 하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플레인 가드라고 하는 유전자를 지 멋대로 이렇게 조작을 임의로 조작하는 것은 신이나 할수 있는 일이지. 네가 어떻게 감히 일개 인간이 이런 짓을 하느냐? 엄청 이제 된설이 맞는다고 할까? 자꾸 이렇게 표현이 잘 생각이 안날 때가 있는데, 그것을 매우 걱정을 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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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스럽게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들을 자기들이 임의로 설정을 하고 이것을 실험을 성공해서 그때 상당히 사회적으로 저항을 사회적인 문화적인 저항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이것을 성공을 해서 만약 처음부터 이것을 그냥 조금 조심스럽지 않게 이것을 했었다면은 그때 처음 GMO가 계속해서 요즘도 막 여러 가지 저항을 받듯이 그 많은 저항들은 사실 별 근거가 없는 그런 저항이 많은 경우이긴 하나 처음에 이것을 조금 핸들을 잘못했기 때문에 또한 임팩트가 또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긴 하나 뜻이 아마 처음부터 첫 발걸음부터 쉽지가 않았을 거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클로닝을 하는 되는 것이. 하지만 그때 이것을 수행했던 과학자들이 이것을 아주 잘 활용을 이제 핸들을 해서 그래서 오늘날 여기까지 지금 계속
별의별 일이다 막 벌어지게 되는 이 분자생물학 쪽에서. 자,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 최초의 그것을 한 바로 이분들입니다. 코헨과 보이어라고 하는 73년도에 이것을 처음에 성공을 한 다음에 바로 그 인슐린 진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게 왜 획기적이냐면은 그 전까지 인슐린 클론을 세균에다 이렇게 하기 전에는 당뇨 환자들이 결국은 인슐린을 어디서 얻을 거예요? 사람 인슐린 빼먹을 수도 없는 일이고, 돼지에서 인슐린 추출해놔가지고서 그 인슐린을 투약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 뭐 감당이 안 되는 얘기죠. 돼지에서 인슐린을 추출해놓으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래서 이건 뭐 이래가선 될 일이 아니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요즘은 인슐린 이 세균에서 막 만들어낸 인슐린, 그 얘기는 결국 사람의 유전자이긴 하나 세균에다 집어넣어도 그 인슐린 모든 것이 완전히 100%다 적용이 되는 것은 물론 아니나, 세균도 역시 사람 단백질을 얼마든지 정상 기능하는 단백질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한게 이제 2년 뒤에 그것이 이제 뭐 실현이 된 거죠. 바로 이것을 처음에 실현을 해서. 그래서 처음으로 진핵세포의 유전자를 원핵세포 최초로 발현할 때는 처음부터 인슐린을 한게 아니라 그냥 별 의미가 없는, 상대적으로 리보소말 RNA 유전자를 진핵세포죠. 개구리인가? 아마 지노포스에서 아마 그 리보소말 RNA 유전자를 띄어다가 세균에다 아마 집어넣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코엔과 스탠리 코엔이라는 이분과 보이어라고 하는 두 분 다 아직도 살아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두 분이 처음으로 이 파이오니어링 웍을 이제 수행을 한 것인데, 문제는 여기, 그래서 이 스탠리 코엔이란 분은 인터넷에 찾아보면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노벨상을 86년도에 이것 때문에 받았다. 물론 이 제한 요소를 가지고 이 실험을 처음에 해서 노벨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이제 성장 인자들, 그로스 팩터라고 하는 인간에서 그것에 관한 연구를 해서 상을 받았다. 뭔가 이상해. 아니야. 이 성장 호르몬과 성장 인자로 연구로 이제 노벨상을 받으신 분은 스탠리 코헨이라고 하는, 바로 이분이 스탠리 코헨입니다. 돌아가셨어요, 올해. 스탠리 노먼 코헨이라고는, 스탠리 앤 코헨은 아니야. 근데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 정보에서 이두 분을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여기다가 이런 거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의 세상, 정보의 홍수 시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쉽게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이런 식으로 검증되지 않은 잘못된 정보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을, 그전에 예전 같으면 훨씬 더 많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어소리티들이 그것을 검증을 해서 이 잘못된 정보를 이제 솎아내고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이, 순기능이 있었으나,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는 것이죠. 그 순기능이 많이 이렇게 상실된 이런 현 환경에서는 각자 개인 여러분들이 항상 의문을 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습득한 이 정보가 사실 이게 맞는 것인지라는 것을 항상 이제 스스로 이제 검증을 하는 그런 마인드셋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여기서도 이제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은, 요 아프리카 저 발톱 개구리죠, 제노포스 레이비스에서 요 리보소말 RNA, DNA를 이 이콜라이의 플라즈미드 살펴서 발현을 시킨 첫 번째 요 실험이 그 유명한 플라즈미드 PSC. PSC가 왜 PSC겠어요? P에서 여기서 작은 P는 플라스미드를 상징하는 P인 것이고, SC가 왜 SC일까? 스탠리 코인 아닐까? 그래서 PSC101이라고 하는 요 플라스미드에다가 요 리보소말 RNA를 잘라죠. 제한 효소로 잘라가지고서 둘이 서로 붙였어. 그러면 이제 이것이 바로 이 진핵세포의 리보소말 RNA를 품고 있는
세균의 플라스미드 해서 리컴비넌트 플라스미드 이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별거 아닌 것 같을지 모르나 이것이 아주 대단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방식으로 이들이 이것은 이제 우리 이제 이 교과서의 피규어에 나온 그 스탠리 그다음에 코헨과 보이어가 처음에 수행한 실험의 예로서 이 그림이 나온 것인데 이 뭐야? 이것도 일종의 재조합 유전자 실험이긴 하나 이것은 뭐큰 의미는 없는 것이 두 가지의 플라스미드를 서로 같은 에코아론 제한 요소로 자른 다음에 그 둘을 서로 DNA 라이게이즈라고 하는 요 효소가 있는 잎회하에 같이 붙이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딱 붙인다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재조합, 리컴비넌트 DNA 맞지. 다만 여기서 각각의 플라스미드는 PSC101이라고 하는 플라스미드는 천연적으로 원래 항생제의 일종인 테트라사이클린이라고 하는 항생제. 테트라사이클린은 무슨 항생제입니까? 여러 가지 항생제들이 있지만 항생제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테트라사이클린은 세균의 리보소말 단백질을 특별한 어떤 기능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해서 세균의 단백질 합성을 저해하는 항생제입니다. 스트렙토마이신 역시 또 다른 부위의 세균의 리보솜 단백질을 공격을 해서 둘 다, 그러니까 테트라사이클린이나 스트렙토마이신이나 둘다 세균의 단백질 합성을 억제를 하게 되는 항생제입니다. 그런데 그 항생제를에다가 저항성을 가지게 되는 그런 또 일종의 유전자들이 있는 거죠. 주로 이 플라즈미드 안에 유전자들이 이제 존재를 하는데 그 플라즈미드 안에 이렇게 원래 자연적으로 자꾸 삐걱거려 짜증나게 그 원래 플라즈미드 안에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들이 이제 그 안에 플라즈미드에 간직되는 경우가 자연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아마 처음에 PSC101이라고 하는 요 플라즈미드를 이제 분리를 해서 조금 더 이제 리파이닝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PSC101이라는 것을 하나의 인위적으로 탄생시켰을 때 여기에 존재하는 요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는 원래 처음엔 누군가가 이것의 모태가 되는 플라스미드에서 원래 있었던 거겠죠. 이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가 플라스미드에 존재한다는 이점은 뭐냐 하면은 그러면 요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요 플라스미드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요 플라스미드를 우리가 하나의 킵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PSC101을 가지고 있는 세균을 전부 살리고 나머지들은 내가 관심이 없으니까 전부 다 죽여버릴 때는 어떻게 할수 있겠어? 항생제 테트라사이클린을 여기다가 이그 세균을 키우는 배지에다 첨가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요 PSC101을 안에 가지고 있는 간직하고 있는 친구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거니까. 또요 이름이 뭐 RSF 1010 요 플라스미드를 내가 특별히 가지고 있는 세균을 선발하고 싶다 할 때는 스트렙토마이신을 여기다 먹이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두 개가 이런 식으로 재조합 플라스미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이 둘을 이렇게 재조합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쉽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한 다음에 다시 말해서 실험을 했어. 성공을 하기를 기도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어떤 네가 do something을 해야지. 그럴 때요이 이것들을 간직하는 세균을 키우는 배지에다가 두 개의 항생제를 동시에 쳐버리는 거지. 그러면 이 재조합이 된 플라스미드를 가지고 있는 세균만이 살아남을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항생제 저항성, 이따가 다시 한번 우리가 언급하겠지만, 나중에.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는 요 클로닝을 할때요 어떤 특별한 클로닝 벡터로서의 어떤 특별한 플라스미드를 우리가, 네가 확실히 있는 거지라는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이것을 우리는 셀렉션 마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별하는 거죠. 네가 요 가지고 있는 친구들만 살린다는 그런 것으로 활용할 때 매우 유용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 최초의 유전자 재조합 실험을 할 때 이미 얘기를 했듯이 두 가지가 일단 잘라 아무데나 자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부분을 요 부분을 잘라야 되겠다.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툴이 필요한 것이고 자르는 것을 다시 풀처럼 붙일 수 있는 요 접합시킬 수 있는 기 요 두 가지가 해결이 돼야만 바로 좀 전에 보여드린 그런 유전자 재조합 실험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구누구가 그런데 가능하다 restriction endonuclease 또는 restriction enzyme이라고 불리는 요 친구와 DNA ligase라고 하는 한국말로는 이것을 DNA 연결 효소라고 하는 모양인데 한 번도 한국말로 이런 식으로 불러본 일이 없어요. 한국에서도 전부들 DNA ligase라고 하지 연결 효소 실험실에서 얘기했다. 뭐 DNA 연결 효소 좀 주세요. 뭐 그거 다 어제 회사에 사야 되는데 여보세요 DNA 연결 효소 좀 갖다 주세요. 그 누구도 절대 그런 그러니까 아예 이런 거 한국말로 이런 거 제가 사대주의자 절대 아닌데 사대주의자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물론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되셔가지고서 학교에서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이렇게 한국말로 하나면 이렇게 좀 바꿔서 가르쳐야 되는 그런 오픈 그런 시츄에이션에 처하게 되시겠지만 이런 거는 절대 아니다라고 전혀 어디 가서 쓸 수도 없는 한국말을 DNA 연결 효소라고 굳이 고집을 할 필요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한 효소에 관한 조금 이제 역사에 대해서 벌써 53분을 찍고 있기 때문에 다음 세션에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제한 효소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